정신 없었죠? 네, 만들어드립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 뮤직 인시티 전야제 올리브 페스티벌 스페셜 스테이지 렛츠 플레이 태양 콘서트. 자, 오늘 진행을 맡은 클로버 박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떠오르는 샛별 구비하는 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노래하랴, 사회 보랴 지금 정신이 없었죠? 아, 그래도 오늘 사회만큼은 잘 공부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마이크 가지고 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나도 놀랬어요. 예. 아, 우리 정말 성격 좋고 씩씩한 우리 세정 씨랑 같이 함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과 함께할 공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네, 2017 뮤직인시티 전야제 올리브 페스티벌의 스페셜 스테이지로 함께하게 된 렛츠 플레이 태양 콘서트는요, 최초의 해상 MMORPG 태양의 런칭을 기념하고 해전 1942와 탱크 제국 유저들에게도 그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축제의 자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태양의 시작을 함께하고 계시는 수많은 유저들, 그리고 오랫동안 해전 1942와 탱크 제국을 이용해 주신 유저들, 오늘만큼은 게임상이 아닌 이렇게 콘서트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니까 정말 좋은 추억, 즐거운 추억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양을 통해서 콘서트를 찾아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양이 런칭 초반 게임상의 문제로 유저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합니다. 쾌적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태양과 함께해 주신 많은 유저분들께 관계자들 대신해서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게임하는 과정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이 자리에서 모두 풀고 가시라고 멋진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태양, 해전 1942, 탱크 제국을 응원해주신 모든 유저들을 위해 마련된 렛츠 플레이 태양 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축하 콘서트에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 소개는 선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너도 어마어마하세요. 아, 아닙니다. 나도 조금, 예, 엄청 들어와가지고 아니에요. 아, 이 사람들이 야비하는 거 보세요.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칭찬하니까 괜찮아요. 우리 외롭지 않아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될 분들은요, 청문회 여러분 구구단뿐만 아니라 태양의 광고와 OST를 통해서 인사드린 김건모 씨. 아, 네. 네. 그리고 몬스타엑스, 우주소녀, 다비치의 무대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오늘 자리해 주신 여러분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해전 1942의 광고에서 가수들이 직접 입었던 의상을 선물로 드리는 특별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세정 씨가 입었던 의상도 그대로? 그렇습니다. 아... 누구에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예, 예. 저의 옷을 받으신다면 예쁘게 입어주세요. 아, 남자분도 그걸 입어야 되나요? 아, 그렇게 되네요. 아, 어쩔 수 없죠. 세정 씨가 부탁하는 거니까 꼭 찍고, 아, 입고 그 인증샷을 그렇게 네. 약속한 걸로. 예, 예. 네, 일단 그래도 입장하시면서 혹시 이벤트 투표함에 넣었던 번호표가 있으시다면 잘 챙기고 계셔야 됩니다. 공연 후에 당첨자를 발표하니까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 공연은요 네이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렛츠 플레이 태양 콘서트 축하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전 1942 이번드리자 오늘 콘서트에 천분을 열어준 제 옆에 계신 세종실을 비롯한 9가지 매력을 가진 선수들 구구단의 모든 박수를 청해보죠.